안녕하세요. 김부장 TV의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맞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집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집을 보는 단계, 현장 답사 단계이고요. 세 번째는 계약 진행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잔금과 입주 단계이고요. 다섯 번째는 잘 챙기고 보관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세, 월세, 집 구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을 검색하고 구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부동산 관련 플랫폼을 통해서 매물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 매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요. 두번 헛걸음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현장 주변 물건지 현장 주변 부동산 업소 몇 군데 들리셔서 시세 파악도 하시고 교통 조건이라든지 주변 인프라 등 여러 조건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장 답사 단계입니다. 이제 검색을 하셨으면 공인중개사분과 이제 약속을 하시고 집을 보는 단계인데요. 현장 답사 시 보통 전세, 월세의 경우 현재 임대차 계약으로 현 임차인이 거주하게 됩니다. 현 임차인에게 관리비는 매달 어느 정도 나오는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물어보시고요.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는지 기본 옵션 사항이 고장이 난 건 없는지 이러한 상황들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분과 함께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게 물은 잘 나오는지 수압은 괜찮은지 배수는 잘 되는지 바람은 잘 통하는지 채광은 어떤지 천장에 물이 새는지 물이 샌 흔적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천장에 물이 새게 되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또 길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처음 집을 보실 때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계약 진행 단계인데요. 현장 답사도 하셨고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결정을 하셨다면 계약 진행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이제 가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건 계약 진행 단계에서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과 계약서 작성 단계입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제 주의할 사항과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 갖고란 보시면 소유주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소유주와 계약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실제 소유주가 못 오셔서 아내분이라든지 뭐 자녀분이라든지 가족분이 나오셔서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소유주와 전화통화 꼭 하셔서 계약 기간, 조건, 금액 이러한 부분들 다 확인하시고 무엇보다도 위임한 사실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안전한 계약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금 자체도 상당히 큰데요. 실제 소유자분 나오셔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계약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실제 소유주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을굴 안에 이용자는 얼마나 있는지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에는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용자 부분 또 이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환 말소 전액 상환 말소하고 또는 이제 감액 등기하고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어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된 내용인데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입니다. 다가구 주택 이란 주인은 한 명, 임대인은 한 명이고 호수가 여러 개인 주택이에요. 대학가 원룸이 대표적인데요. 다가구 주택 이제 전세, 월세 계약하실 때 이제는 선순위 임차인,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하셔야 되고요. 선순위, 여러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도 꼭 확인을 하시고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얼마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공인중개사 분께서도 꼭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 확인 요청 가능하십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 임대인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이시면 의무사항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세 계약 하실 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웬만하면 가능한 물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계약 진행 시 주의사항 및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 작성하시기 전에 확인할 사항 다 확인을 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분께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계약 조건, 기간, 금액 다 협의를 하게 되시는데요. 여기서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통 되게 일반적으로는 관리비는 이제 별도입니다. 쓰시는 만큼 이제 별도로 관리비를 내시고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눠지는데요.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조건들 다 협의하시고 이제 계약서 작성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특별히 약정이 되는 사항으로서 정말 중요한 기재사항인데요. 공인중개사 분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기재를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약속된 사항 이제 기재하게 되는데 주요 특약사항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특약사항에 용자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기재사항이 약간 다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자가 있으시 특약사항 기재사항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현 등기부 등본상 채권 최고액 얼마 무슨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과 동시에 즉시 전액 상환 말소하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취득시까지 타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용자가 있었을 때 이제 상환 말소 조건으로 보통 이제 용자 없애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들 진행하시는데 특약사항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잔금, 전세잔금 이제 치르실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전액 상환 말소하며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취득시까지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용자 없을 시 특약사항입니다. 본 계약은 현 등기부 등본상 용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취득시까지 현 권리관계를 유지하며 타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시까지 용자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세계약의 경우 보통 전세자금 대출들 많이 받으세요. 젊으신 분들은 청년 대출이라든지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본 물건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즉시 임차인에 반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하자사항이 커다란 하자사항이 있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계약은 무효로 하고 즉시 계약금을 이제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전세 계약의 경우 이제 입주 날짜 이제 맞물려 있어요. 이제 현재 임차인이 있고 또 현재 임차인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들어오는 임차인이 만약에 전세 자금 대출 나온다고 했는데 이사 날짜를 다 정해놨는데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서로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임차인분도 전세자금 대출 대충 얼마 나오는지 은행에 알아보면 나오거든요. 은행에 꼭 알아보시고 미리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특약 내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제 가입하기로 협의를 하셨다면 이 내용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협의하였으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보증보험 가입하기로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때 즉시 계약금 반환한다는 즉시라는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서로 협의하시고 기재하기로 하셨다면 이제 공인중개사 분께서 계약서 출력을 하시고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에도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살펴보시고 인적사항도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이제 서명 날인하시면 되십니다. 계약서 서명 날인과 동시에 이제 확인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말 그대로 확인 설명서인데요.
용자 사항이라든지 주변의 입지 환경이라든지 학교와의 거리는 얼마인지 이러한 부분들 또 꼼꼼히 체크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이제 서명 날인 다 하셨다면 이제 소유자 계좌로 계약금 입금하시면 되시는데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분께서 서류들을 챙겨주시는데요. 이때 챙겨야 될 서류가 계약서,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보험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공제증서도 챙기시면 되시고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잔금 입주 시 확인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와 마찬가지로 잔금 입금 전 확인사항과 잔금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잔금 입금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건, 이사하려는 집에 전 임차인, 현재 살고 있으신 분 짐이 다 빠졌는지 먼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잔금 때 짐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집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때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입회하에 다 같이 이제 시설물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고쳐야 될 부분 고쳐달라고 하고 또 협의해야 할 부분 협의를 할 수 있어서 나중에 분쟁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 시설물 체크하시고 기본 전자제품 옵션사항 작동은 잘 되는지 체크하시고요. 바닥에 흠집이 있거나 벽면에 기스가 이제 조금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나중에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시면 나중에 분쟁 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 입금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현재 살고 있던 임차인, 지금 나가시는 분이죠. 임차인 관리비가 제대로 정산은 다 되었는지 미납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잔금 입금 하실 때 아까 계약금 입금과 마찬가지로 등기부 등본상 실제 소유주 계좌로 꼭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자가 있었을 경우 용자 상환 말소 조건으로 진행을 하실 때 임차인의 이제 잔금, 전세잔금과 동시에 즉시 그 자리에서 이제 용자 전액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상환하는 것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말소 등기 신청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제 법무사가 일괄적으로 안전하게 다 처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소 등기 신청 들어가면 이제 그 등기 신청 기간이 있어요. 며칠 후에 말소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제 등기부등본 떼보셔서 용자가 이제 말소가 됐는지 확인 요청하시고 또는 이제 등기부등본 떼서 이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도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때 이사 진행도 중요하지만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분 중에 한 분은 이사를 진행하시고 이제 다른 한 분은 동사무소 가셔서 계약서 들고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부동산 확정일자 도장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잘 챙기고 보관해야 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계약 시에 이제 챙겼던 서류인데요. 잘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원본입니다. 두 번째 확인설명서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공제증서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영수증인데요. 처음에 이제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이 아니라 계약 잔금 다 치르셨잖아요. 임대 보증금 총액에 대한 한 장짜리 영수증 꼭 보관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2024년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반으로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제 채널 보시면 전세 계약, 월세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이러한 부분들 파트별로 다양하게 잘 정리되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안전한 거래 계약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